만들어낸, 그렇게 구입했던 것들이라는 것. 그래서 저희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림으로써 뭔가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을 하면 일단 땀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덜 느껴져서 좋고 또 오늘은 피크인 날이니까 제가 배달 하나 하고 다시 또 오도록 할게요. 배달...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아우, 사무실이 크네요. 가까이에서 앉으세요. 한번 쭉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모듀오디오 카페와 블로그와 샵을 운영하고 있는 와피 한종철이라고 합니다. 오디오 샵인가요? 그래서 샵으로서 운영을 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되고요. 이게 많은 거는 제가 매니아로서 좀 오랫동안 개인 사업하면서 공간 남는 곳마다 오디오를 좀 사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디오 판매자로서의 삶을 최근에 이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디오과 기기가 스피커도 보이고 앰프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예, 뭐 많이 샵 준비하시려고 매입을 하신 건가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원래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거의 한 7, 80%는 원래 제가 일반 사용자일 때부터도 갖고 있는 분량이었고요. 좀 욕심껏 많이 수량이 좀 많아서 보시는 분마다 놀라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고 싶어요. 창고에 막 1,000개, 10,000개씩 쭉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두 개밖에 없는 제품들 판매하고 이럴 때 제가 좀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보내는 마음이 팔고도 싶지만 팔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어서 창고에 그냥 100개씩 있는 거면은 좀 편안하게 팔수 있을 텐데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은. 제가 나가봐야 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배달 대행위를 제가 지금 겸해서 최근에 시작을 해봤어요. 수입도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측면에서 시작했는데 아직 잘은 모르는데 나름대로 동선 내에서 출근할 때에도 그냥 생으로 출근하고 생으로 퇴근했다면 가는 길에 하나 하고 가고 오는 길에 하나 하고 가고 지금은 일요일이라 콜이 되게 많은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빨리 이때가 비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 콜을 잘 잡고 근데 대행 일까지 하셔야 될 정도로 빡빡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요? 네네. 뭐 압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스피커 하나라도 오디오라도 하나 더 사고 뭐 하고 싶은 거 모자라는 돈 있으면 메꾸고 나름대로 땀 흘릴 만큼 버는 부분이라는 점이 굉장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오토바이 타셨어요? 네.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오토바이 이종 소형을 학원이 아니라 제가 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세 번째 붙어가지고 합격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오토바이 배울 때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시작할 때 넘어져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단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자동차 또한 20년 넘도록 지금 무사고였고 그래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배달 대행일 장점이 있어요? 그럼요. 일단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고 원하지 않을 때안할수 있다. 뭐 알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그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오토바이도 샀지만 뭐 헬멧도 사고 나름대로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어떠한 프리랜서 개인 자영업자 개념으로 일하는 데에서 이 정도면은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 도보도 있고 킥보드도 가능하고 자전거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토바이 탔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토바이로 한 거고 덕분에 십몇 년 만에 오토바이 타보게 된 건데 꽤 재밌어요. 옛날 생각나고 저는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초반이라 그렇지만. 단점은요? 단점은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저희 부모님이라든가 뭐 처가 장인 장모님 뭐 혹은 저를 아는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서 저러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유튜브 나왔지만 누구는 되게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잖아요. 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뭔가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을 하면 일단 땀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덜 느껴져서 좋고, 단점이 잘 안 느껴지는데 점심 피크, 저녁 피크 요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밥을 못 먹어요. 제 밥 끼니 때가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끼니 좀 안 챙겨 먹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스타일이라 상관없어요. 얻는 게 훨씬 크다. 잃는 것도 당연히 많죠. 근데 얻는 게 훨씬 크다라고 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이 촬영도 되게 중요하고 저의 제가 유튜브도 하니까 셀프로 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긴 하지만 또 오늘은 피크인 날이니까 제가 배달 하나 하고 다시 또 오도록 할게요. 배달 좀 할게요. 안전 운행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지금 오디오 제가 설치 또 저희 고객분이죠. 오디오 샵으로 이용해 주시는 지인이자 자주 이용해 주시는 분이 프리앰프 교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설치해 드리러 가는 거니까 같이 가시죠. 바쁘시네요. 바쁠 때도 있고 안 바쁠 때도 있어서 이게 팔이 날릴 때 팔이 날리고 모든 사업과 장사가 그럴 것 같은데 몰릴 때 항상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밑작업이라는 부분이 정말 많고 뭔가가 딱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울해지기가 쉽사인 게 또 개인 사업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일 것 같은데. 사장님 차도 있으시네요. 네, 지금 오디오 회사에 배달 가는 거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가져가야 돼서 충격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꼭 차로 이렇게 안전하게 가져가는데. 사장님 자리 여기 있는데 여기 타보셔 있어요? 카시트가 있는데 여기도 있으니까 있어가지고 이게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정신이 좀 없어요. 정신을 잘 차려야죠.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길이세요? 제가 아직 제대로 저 오디오 샵을 홍보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오랜 지인분이시면서 저희 고객이 되셨기 때문에 가져다 드려서 설치해드리고 지금 트러블 슈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장님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는 그러니까 전문가 리뷰를 만드는 게 제가 한 20년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요. 기자 생활 하다가 전문가 리뷰 사진 기자들 쪽 위주로 해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일을 했고요. 차가 고급이네요. 네, 뭐 이거 국산차 오래된 건데 나름대로 플래그십이라 이게 6기통 3800cc 타고 좀 전에 1기통 125cc를 이렇게 나란히 느끼면 이 차가 진짜 얼마나 좋은 차인지를 또 새삼 느낄 수 있고 하지만 또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그 뛰어난 기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각각의 장점을 이렇게 가성비 있게 즐기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쓰리잡이신데 네. 오디오 샵 일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뭐 실례지만 이것도 뭐 수입이 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된다 말하실 수 있나요? 네, 오디오 쪽은 근데 사실 지금 아직 시작 단계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물건을 제가 기존에 원래 매니아일 때부터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일부 판매하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순수 마진으로 보자면 솔직히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매출액으로 보자면 오디오가 금액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는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차분 이제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2년이나 3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좀 자리를 잡아서 그때는 배달대행 같은 경우는 어렵겠다? 계속 하기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달대행 쪽 제가 장점을 아까 정신없게 나가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제일 큰 장점은 뭐랄까 저도 사업가이면서 이번에 큰 컨텐츠 제작 쪽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작업이 이제 결렬이라서 더 이상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이 확 줄었죠. 그래서 약간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달래는데 정말 오디오를 매니아로서 정말 오래 해서 샵을 화시킨 것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 수입이
없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또 됐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조금 남은 생활비하고 남는 돈을 다 오디오를 샀다면 지금은 오디오를 좀 팔아서 오히려 좀 제 재산이 줄어드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배달 대행으로 현재는 조금 충당을 좀 하려고 드는 상황인 거고요. 오디오도 꾸준히 계속해서 잘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좀 애로사항, 어려움 같은 경우는 한 1, 2년 동안 당연히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막 공격적으로 막 무조건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오디오 유튜브 이거 파니까 이거 사러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가진 물건들의 가치를 확실히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잘 써줄 수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약간 욕심이죠 사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미련하게 사업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마음이 충분히 윈윈이 될 수 있는 유의 거래가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외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골이 되실 수 있는 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오신 분을 놓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저는 오디오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울이나 강남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용인에서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주신 분들을 한 명 한 명이라도 꼭 그걸 판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 그건 제 유튜브에서도 주창주장해 왔던 바이기 때문에 부분이 궁극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대행이 저에게 지금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배달대행에 아까 정신없어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큰 장점이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그런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배달대행이 심리적으로 많이 보상해 주는 게 되게 커요 돈보다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상사와의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가지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든 그런 고민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데에서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용기를 낼 수가 있잖아요 저도 돈이 없이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라 조금만 더 자본금이 있었다면 이거 계약을 따내는 데 있어서도 마진을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항상 못해왔단 말이죠 근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자신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 뭐 저 같은 서민 같은 경우는 그런 여윳돈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차하면 다른 직업을 통해서 부족한 생활비 월급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독립해서 저도 한 명의 사업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로서는 그 회사 좋은 일을 한 거지만 나 또한 좋은 일을 한 것이고 도보로도 하실 수도 있고 자전거로도 할 수 있거든요 오토바이 없으셔도 차 있으시면 차로도 먼저 시작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생각들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대출 나비빌 이자 나비빌 또 카드값 나갈 때 이따금씩 우울해지는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좀 정신없이 바빠요 바쁘게 되면 오늘 또 특히 배달 같은 경우는 땀 흘릴 만큼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 뭐라 그럴까 뿌듯함을 가지고 잠에 들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때랍니다 웬만한 오디오 샵이나 업체들이 유튜브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전에 콘텐츠 다 제작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사실 유튜브 쪽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가능하고 대량으로 홍보하고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역량도 솔직히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안 하시고 이렇게 배달 대행까지 해가시면서 샵을 이렇게 확장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느낌까지 좀 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좀 고지식한 면이 일단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신품으로 가야 창고에 100개, 1000개씩 쌓아놓고 판매를 하면 콘텐츠의 편집에다가 비용도 드리고 뭐 멋진 여성분이 출연시킬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비용은 신품을 1000개씩 하면은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 중고만 가지고 있고 신품은 이제 저도 준비는 하고 있어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디스트리뷰터가 돼서 수입해서 제가 직접 수입해서 팔고 싶은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핵심적으로는 물건이 좋아야 돼요 물건이 좋은 제품으로 신품이 있으면 저도 강력하게 홍보를 할 텐데
현재 저는 중고로는 그런 S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A4에서 S급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신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해나가야 돼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괜찮은 브랜드니까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저는 추호도 없고요. 수입을 하게 된다는 건 또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디스트리뷰터가 되려면은 수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무역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물건들을 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서 현재 제 상황에서는 대출도 많이 일으켜야만 가능하고 또 지금은 제가 혼자인데 직원들도 이제 넣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중고 샵을 2, 3년 내로 자리를 잡게 만들고 그렇게 1, 2년 또 돈을 지금은 못 벌지만 그때쯤 한 1, 2, 3년 동안 번 돈으로 이제 소매를 하고 소매가 자리 잡게 돼서 소매와 중고샵을 한 걸로 번 돈으로 디스트리뷰터가 되고 디스트리뷰터를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면 제가 스피커의 제조, 튜닝 다 가능하거든요. 앰프까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수리업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덧붙이면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저도 직원들 썼을 때보다 없었을 때 더 자유롭고 편하고 좋았는데 옛날에는 오디오 할 때 직원들 눈치도 보고 오디오 퇴근하면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노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서도 좀 쉽지 않다. 차근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을 때보다 머리를 굉장히 좀 짧게 치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머리 짧게 자르고 제가 머리를 이런 돈도 아끼고 제가 산 게 오디오고 차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아끼어서 와이프가 잘라준 머리예요. 잘 괜찮네.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저는 이쁘게 잘랐든 못생기게 삐뚤삐뚤하게 잘랐든 상관은 안 해요. 네. 외부로 보이는 모습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편입니다. 혹시 뭐 이제 배달대행 하시면 헬멧을 쓰시니까 그거에 걸리적거리지 않으려고 짧게 자르신 건가요? 아, 네, 그것도 있죠. 아, 그 배달대행의 핵심적인 제가 큰 느끼는 사실상 유일한 단점은요. 제가 M자 탈모가 있는데 나이도 이제 있고 머리가 이제 자꾸 빠져서 양도 먹고 있는 중인데 헬멧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 자꾸 쓸려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더 짧게 자른 것도 있습니다. 네. 촬영해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제가 오디오 매니아이면서 최근에 오디오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오디오라는 게 되게 돈이 많고 공간도 많이 있고 부자들만 하는 취미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따금씩 뵙거든요. 근데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뭐 옷도 맨날 입는 옷이 십몇 년 다 기본으로 15년 이런 식으로 입고요. 해질 때까지 무조건 입습니다. 머리도 그냥 와이프한테 바리깡 하나 사가지고 이발하는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요. 그런 것들을 아끼고 또 배달까지 해가면서 이런 오디오들을 한 대라도 더 경험해보고 써봐야 여러분들에게 오디오 리뷰어로서 샵 사장으로서 좋은 매칭과 세팅과 기종들을 찾아서 전달해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 자체를 저는 오랫동안 즐겨왔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두 개, 세 개의 직업을 가지면서까지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제가 단순히 오디오만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제가 가진 전부도 아니거든요. 집편에도 훨씬 더 이거보다 더 작고 다양한 기종들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돈이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치 오리가 물 밑에서 발을 이렇게 막 동동거리면서 발을 발길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낸 그렇게 구입했던 것들이라는 것. 그래서 저의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림으로써 제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지금 뭐 인정을 호소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이제 곧 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고 최근에 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에 대해서도 정말 되게 기쁘게 그걸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인상 깊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모로
계속해서 만 명이 될 동안 저희 채널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편집이 또 부족하고 자막도 없고 막 이런데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유튜브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오디오 판매에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닌 진짜 리뷰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냥 사리사심이 없는 진짜 리뷰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